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도 햇살은 굉장히 좋네요. 바람도 좀 부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거리대 바깥 끝에 달려있는 아이가 좀 흔들거려요. 우리 다육이들 좀 우리 귀여미들 구경 좀 시켜줄라 했더니 저기 멀리 또 저기 공사한다고 또 뚱땅뚱땅 소리가 나네요. 뚱땅뚱땅 계속 아침부터 계속 소리가 나서 또안 할래다가 또 제가 시간이 또 주말까지는 또 오전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귀여미들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워가지고 얘들은 조그맣고 귀염귀염하답니다. 저만 귀염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거 뭘로예요? 뭘로? 얼굴이 많이 쪼그라들었죠? 동글동글하니. 창밖에서 자랐답니다. 여름 동안. 지금도 이렇게 창문을 활짝 개방해놓고 있는데, 이 화초들이 좀 추운 것 같아요. 화초들이 좀 추워서 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길어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면 완전히 베란다 안으로 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중부지방이나 서울 경기지방보다는 좀 늦게 들여도 저희는 괜찮아요. 이 남부지방이라 좀 따뜻한 편이에요. 햇살 좋아 보이죠? 그래서 햇살이 아까워서 못 들이고 있는데 우리 저기 또 화초들이 같이 키우는 화초들이 또 추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잎이 조금 쪼글거리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화초들 때문이라도 들여서 창문을 저녁에는 닫아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저녁에도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제 밖에 저녁에 나가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뻐지라고 이제 창문 밖에 내놓고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만간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긴잎 적성이에요. 얼굴이 밖에서 키워서 얼굴이 쪼글쪼글해요. 꼬질꼬질. 그래도 건강하게 잎 끝에 물 들여줘서 고마워요. 얘는 마디바예요. 지금 분갈이 해줘야 될 아이인데 나중에 한가할 때 해줘야 되겠어요. 얘는 홍공작 색감 너무 예쁘죠? 얘는 일본 백미. 새끼는 저기 멀리 시집 보냈어요. 잘 지내겠죠? 이 아이 보세요. 옵티마루브라. 너무 통통하고 예쁘죠? 귀엽고. 수련인데요. 자그마하고 이쁘게 얼굴이 곱상하니 그러죠. 색감도 너무 예뻐요. 봄에 이제 커팅한 거 제가 나눔 받은 아이예요. 지금 피멍 깨멍이 들고 있네요. 뿌리 잘 내려서 여름 내 여기서 거리대에서 힘들게 자랐는지 얼굴에 그냥 주근깨가 다글다글합니다. 고스티 맞을 거예요. 색감이 예쁜 아이. 여기 거리대 끝에서 매달려서 자라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애들 다 분갈이 못하고 저기 포트에서 이렇게 여름 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들여주고 또 한가할 때 분갈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주질 못하니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싹스러움 삽목한 아이 제가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다시 제가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지금 꽃대가 맺히고 있죠. 지금 얘는 창 안에 있어요. 창 안쪽에 있어가지고 얘들은 좀 추울까 싶어서 제가 또창 안쪽에 햇빛 잘 드는 곳에서 지금 있으니까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제가 선물 받은 아이였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건강해졌다 싶어서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한몫을 했는데 또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부자가 되었죠. 원래 제라 초보인데 원래 삽목도 해보고 했는데 여름은 힘들더니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조금 얘들이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삽목해놨던 애가 이렇게 꽃대도 맺어주고 있답니다. 이 삽목해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이렇게 꽃도 하나하나 피워주고 있는데 제대로 제가 돌봐주질 못하네요. 이렇게 또 꽃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하트, 움푹 파인 곳에서 이제 꽃이 또 올려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그새 4개나 피었네요. 하나 처음에 피었다가 지더니 4개가 한꺼번에 피어져서 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 국화, 이제 가을에 국화 많이 나올 때 2포트 5,000원짜리 사다가 꽃 실컷 보고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었어요. 잘라서 좀 넉넉한 분에 심어줬더니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주고 또 꽃이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국화, 이제 꽂혔다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윗모양은 잘라서 윗부분은 잘라서 삽목해 줍시다. 아랫부분에서 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제가 삽목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꽃색인데 이제 제가 삽목을 해놨는데 지금 생생하게 살것 같죠? 이렇게 삽목하면서 키우는 재미, 늘리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화초 키우다 보면. 제가 밤에 베란다 바깥 창을 열어놓고 잤더니 얘가 추웠나 봐요. 잎이 이렇게 몇 잎이 이렇게 상했어요. 제가 이게 아직도 선반에 밖에 있는 다육이들을 다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또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얘들 화초들 때문에라도 드리고 밤에는 창문을 닫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고 이렇게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미안하네요. 밖에서 계속 쿵쾅쿵쾅거리고, 아이고,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끝을 낼게요. 이 아이도 꽃이 잘 자라니 색감 너무 예쁘죠? 쿠페아랍니다. 오늘도 꽃처럼 행복한 날 되시고요. 구루민의 다육일상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